오늘 수확한 배추는 1년 동안 두고두고 먹을 김치가 됩니다. 그런데 그녀가 기르는 배추는 시중에 파는 것과는 약간 모양이 다르다고 하는데요. 이게 원래는 딱딱하면 이게 손이 막 안 들어가요. 돌 같아, 딱딱해. 근데 우리는 이거 다 이렇게 벌렁벌렁하죠. 왜 그런 거예요? 이게 그러니까는 인위적인 영양분을 많이 안 주고 그냥 기존에 밭에 있는 영양분하고 그렇게 크면은 이렇게 돌덩이처럼 잘 안 앉아요. 영양을 추가로 많이 안 주면, 화학비를 안 주면 이렇게 돼요. 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먹기는 이게 더 좋죠. 얘가 육질이 단단해요. 이렇게 생겼어도 육질은 단단하고 맛은 더 강하고 좋아요.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는 말이 있지만 이 이야기가 꼭 농사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자연 속에서 그대로 농사를 짓다 보면 겉은 소박하지만 맛은 진국인 작물이 자라나는 것이죠.